그렇게 17가지 메뉴로 30인분의 요리가 준비됐는데요. 이 음식들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갑부만의 담음새 공식이 있답니다. 세계적으로 가로나 세로로만 놓는 것보다는 약간 대각선으로 놓으면서 크기까지 다 좀 커 보일 수 있게끔 좀 현장에 맞게끔 그렇게 세팅하는 편입니다. 세로로 길쭉한 것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담으면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네요. 여기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배치법도 있답니다. 일단 손님들이 몰렸을 때 또 너무 한쪽으로도 몰려도 안 되니까요. 자유롭게 배식을 할 수 있게끔 좀 일부러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. 입구 쪽에 좀 자신 있는 메뉴, 이뻐 보이는 메뉴들을 좀 하고 DP도 조금 입구 쪽을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예쁜 게 먹기도 좋다지만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는데요. 손님을 불러온답니다. 너무 예뻐요. 네. 그럼 사무실이 김포에 있습니다. 필요할 때 언제 오세요? 저 조카이나 회원하라고 딱히 뭐 불러주시면 네. 다음 파티에 예약 손님이 하나 추가된 것 같죠? 이 손님은 갑부 케이터링에서 어떤 매력을 느낀 걸까요? 딱 봤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. 데코레이션 한 게 조금 이렇게 가정식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흔히 예식에서 보는 그런 뷔페랑 좀 달라서 너무 호감이 가고 자세히 보고 예쁜 사진도 찍었어요. 이렇게 모든 준비는 완료. 이제 케어 파티를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. 곧 손님들이 몰려오고 하나 둘 취향껏 요리를 담기 시작하는데요. 일단 눈길 사로잡는 데엔 성공. 이곳에 오기 전 얘기했던 꽃잎 한 장의 차이 기억하시죠? 과연 갑부의 두 번째 전략인 음식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성공일까요? 저는 이거 월남쌈. 월남쌈이 아주 깔끔하게 야무지게 잘 만져져서 맛있게 소스도 맛있고 맛있게 먹었어요. 그 꽃이 오롯이 영롱하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딱 집을 때 기분도 좋고 이렇게 귀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전체적으로 비주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뷔페 뭐 다른 식당보다도 담음새라든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또 손길이랄까? 그런 부분이 되게 이렇게 쉽게 만든 음식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. 정성껏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.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갑부의 이야기가 증명된 듯한데요. 개업식을 열고 손님을 초대한 사장님은 오늘 파티 어땠을지 궁금합니다. 우리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걸 먹어보고 얼굴들이 너무 좋고 두 번, 세 번 갖다 드시는 거예요, 진짜.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, 저는. 그러니까 뭐 기분 오늘 너무 좋고 100점이죠, 100점.